브이로그 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찍고 있거든요. 궁금해하는 거를 중점적으로 찍어볼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우! 블루베리 즙을 꼭 마시고 있어요. 그리고 난 뒤에 바로 17층으로 들어가요.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더 이상 허둥지둥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대신 제가 좋아하는 스트레칭을 마음껏 할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스트레칭을 하면 가장 좋은 점이 하루 종일 컨디션이 좋다는 거예요. 문질문질 마음껏 문질러주면 정말 시원합니다. 우선 아침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은요, 블루버그를 켭니다. 항상 틀어놔요. 저희 집에는 항상 블루버그 방송이 나오고요. CNBC를 켭니다. 보면서 그날 밤에 있었던 주요 뉴스들을 봅니다.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맨날 하는 것들인데요, 증권사 리포트들을 아침마다 보죠. 아침 9시 10분 금융반 회의에선 그날의 시장 상황을 분석하고 투자 전략을 모색해요. 20분간 집중적으로 회의를 하고 난 뒤 투자 레터팀 회의가 이어집니다. 레터팀 회의에선 레터의 주제를 정하고 리뷰를 하죠. 정말 어벤져스한 팀이에요. 얘는 루미스퍼라는 아이예요. 여러분 다 아시죠? 제가 펫선한 거 풀어서 이렇게 붙여줍니다. 이렇게 해서 기구를 활용해서 영양소를 흡수를 해줘요. 중간에 일하다가 팩하고, 중간에 일하다가 스트레칭하고, 이걸 시간을 내서 엄청나게 막 열심히 하려고 하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하루 종일 일을 할 수가 없고 하루 종일 업무를 할 수가 없잖아요. 두뇌를 휴식하는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시간 동안에 회사에서는 앉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 두뇌를 휴식한다고 해봤자 게임을 하거나 쇼핑을 하거나 이런 거밖에 할 수가 없는데, 집에 있으니까 제가 하고 싶은 방식대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혼자서 회사를 만들다 보니 시스템 구축이 쉽지 않았는데요. 특히 전문 영역이 아닌 기술적인 부분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최근엔 홈페이지 구축 때문에 여러 가지 신경 쓸 일들이 많았는데요. 아직도 마음에 쏙 들지 않아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오전 업무를 마치고 제가 점심을 먹으려고 그러는데요. 부추전에 완전히 푹 빠져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부추전 하는 법을 배웠거든요. 근데 조리법이 굉장히 간단해요. 부추, 부침 가루, 그리고 오늘은 제가 양파, 고추까지 넣었습니다. 제가 요리 천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똥손입니다, 똥손. 근데 이게 정말 간단해요. 이렇게 한 두 번 반 잘 달궈졌습니다. 한 스푼 반을, 네, 지금 소리가 나죠? 그래서 이렇게 점 모양을 예쁘게 만들어줍니다. 네,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주 잘하죠? 이것도 기술이에요. 네, 부추전이 구워졌어요. 짠! 짜란! 깔끔한 착취! 너무 잘 구워졌어요. 어머, 소리 들리시나요, 소리? 어머, 이거 보세요. 원래 이 부추전은 따뜻할 때 먹어줘야 되거든요. 부추전은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눈으로 한번 맛을 보세요. 정말 너무 맛있어요. 제가 했지만 너무 대박적이에요. 퇴사 후 또 좋은 점 중 하나가 원하는 시간에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예전엔 퇴근 후 밤늦게 갔었는데 요즘엔 맘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정말 시간을 쪼개 쓴다는 느낌이 드는 게 참 좋아요. 운동을 마치고 이제 뭉친 근육을 풀어주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원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마사지 샵 같은 데 가지 않으면 되게 지금 업무가 안 될 정도로 근육이 되게 잘 뭉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제가 셀프로 정말 많이 풀어줘요. 아까 제가 운동하면서 알게 모르게 이 뒤쪽에 이렇게 힘이 들어가거든요. 이 승모근을 잘 풀어줘야지. 저는 그 공부할 때 승모근이 정말 많이 뭉쳐가지고 고생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요즘 제일 신경 쓰이는 부분이 이중턱이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조절하기가 힘들어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딱 했을 때 떨어지지 않게. 사실 이 천엽대가 정말 살아갑니다. 기분이 좋아요. 하고 나면 저는 다시 업무 모드로 들어갑니다. 짠! 하루에 세 번 회의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마지막 회의인데 이번 회의는 저희 부동산 투자반 회의예요. 최근에는 경매를 배우고 있거든요. 마지막 회의까지 다 마치고 제가 본격적인 업무 모드에 들어가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셨던 게 제가 어떤 식으로 투자 레터를 준비하냐, 공부를 어떻게 하는데, 투자 레터는요, 1차 자료조사, 2차 자료조사, 그 다음에 3차 글쓰기, 2차 글쓰기,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적인 작업을 하거든요. 오늘은 제가 첫 번째 자료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고! 두 시간 동안 한 작업은요, 이번에 제가 투자 레터에서 보낸 게 카카오 게임즈와 그 엔츠 그룹에서 지금 IPO를 하는 거랑 관련해가지고 보낼 건데, 주거서 레포트에 있는 카카오 게임즈에 관련된 내용을 싹 다 읽었고요. 그리고 CNBC에 있는 엔츠 그룹에 있는 그런 관련 기사들도 일단 다 읽었습니다. 일단 제가 이 기사를 다 읽으면서 일단 제 머릿속으로 다 정리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다 백데이터를 다 모집을 해놨죠. 이게 1차적인 정보 수집이 끝난 거예요. 일단은 제가 이 모든 정보들을 제 머릿속에 소화를 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1차 자료조사를 이렇게 마치고 난 이후에 네, 그 다음날 또 제가 또 2차 자료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네, 그 전에 일단 저는 2시간 동안 초집중을 했기 때문에 지금 머리가 완전히 과부하가 걸린 상태예요. 네, 맛있는 저녁을 먹으러 갈 예정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이지만 제가 매주 하고 있는 라이브 방송 미국 주식 라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일단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라이브 방송 라방 어떻게 준비하는지 궁금하다는 분들도 있었는데 하루 종일 틀어놓는 저 블룸버그 방송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로 라방을 할 때는 저기 블룸버그 방송을 보잖아요. 근데 제가 준비를 할 때는 이제 CNBC도 보고 많이 봐요. 이 라방을 위해서 2시간, 최소 2시간을 투자를 한다는 거는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고요. 오늘 라방 준비도 그러면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방이 끝났습니다. 오늘 불금인데도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또 라방을 봐주셔서 약간 신이 난 상태입니다. 제가 원래 술을 끊었었어요. 술을 끊었었는데 오늘은 진짜 딱 한 잔만, 딱 한 잔만 마시고요. 마지막 뷰티 케어가 있어요. 자기 전에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 메이크업을 지우면서 근육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제가 요거 한 잔만 딱 마시고 네, 화장도 지우고 네. 바디 케어도 잊지 않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짠! 네, 마지막 관리인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회사 사람들도 안 보고 스트레스가 없어졌을 것 같은데 그렇진 않습니다. 전에 없었던 탈모 증상이 생겼어요. 최근에 머리가 너무 많이 빠지는 게 느껴져서 스트레스도 해소해주고 노폐물도 빼주고 탈모 관리를 합니다. 저는 이제 잠자리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퇴사 브이로그를 찍어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반응이 좋으면 앞으로도 더 많은 브이로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굿나잇!